총선만 끝나면 공매도는 은근슬쩍 재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가 6월 목표로 해서 공매도 재개하고 공매도 반응 종목도 확대하겠다는 검토 보고를 했는데요. 7일 금융위 입장을 의원실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이 6월 30일까지 그 시점에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공매도 개선 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TF를 구성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뭐 공론화하겠다.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도 정작 지난 12월 정무위 회의에서 딱한번 개최 후에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무위 회의 당시 보면은 금융위의 발언이 개혁 의지가 과연 있느냐 거의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공매도 전산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다가 그다음에 전산화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완전히 깜깜합니다. 담보 비율하고 상환 기관을 일원화시키는 문제는 공매도 세력들이 더 수월하게 공매도를 칠수 있도록 오히려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는 의심을 받고 있죠. 거꾸로 하고 있다. 공매도에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불법 공매도를 막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그동안에 공매도 전산화가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전산화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계속 대답은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핵심은 금융당국이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대충 금융사별 내부 시스템 구축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은 시총 규모에 비해서 공매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공매도가 합법적인 주가 조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라고 그랬더니 금융위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담보 비율을 현행 120%에서 105%로 낮추고 상환 기간도 연장 가능하게 해서 어차피 무한정 가능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발의한 법안은 담보 비율을 140%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90일로 엄격히 제한해서 과도한 공매도를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다시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 세력의 주가 조작과 불법 공매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제가 앞장서서 공매도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공매도 공약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공매도 총량을 제한하고 포지션 리미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통 총 종목별 주식수 대비해서 일일 공매도 거래량을 제한하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포지션 리미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공매도 개혁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